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 자, 주변에 레이저 시술을 받고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치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곳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낭 자극으로 인한 모낭염입니다. 자, 뒤집어졌다고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도 사실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레이저 시술을 받고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할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모낭이 자극받아서 생기는 모낭염입니다. 자, 색소치료를 하는 레이저 토닝도 마찬가지고, 뭐 제모와 같은 모근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이 모낭 부분을 자극할 수가 있고, 이때 모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낭염은 시술 후에 하루에서 이틀 안에 생기고 간질간질하면서 붉은 구진과 함께 농포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건 레이저 시술과 같이 모낭을 자극할 수 있는 시술에서는 생각보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보통 이것을 설명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데 자,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적절하게 받으면 하루 안에 보통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자주 이 현상이 생기시는 분들은 약을 미리 처방을 받고 시술 후에 증상이 생기기 전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저 시술 후 보습을 굉장히 두껍게 해줘서 모공이 막히거나 화이트헤드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대부분은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해당 부분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자, 색소 토닝도 피부에 열 에너지를 가해주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흉터 치료인 프락셀도 피부 안에 열 기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부 안쪽은 당연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술 후에 보습을 강조합니다. 자, 당연히 해줘야지 피부가 회복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피지 발달이 많아서 모공이 발달한 사람의 경우 거기에 심지어 민감성 피부로 트러블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라면 시술 후 평소에 하지 않던 과도하게 여러 가지 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 위를 덮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모공 안쪽에 피지가 저류가 돼서 하얗게 화이트헤드가 생기는데 실제로 보습을 강조하면 화이트헤드가 모공에 쭉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실 심하지 않다면 보습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면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만 문제는 레이저 시술 후에는 열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더 건조하게 느끼게 되고 또더 보습을 잘해야 할것 같은 필요성 때문에 막 에센스 세럼, 수분크림, 영양크림에 팩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모공이 막혀서 화이트헤드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법은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 화장품의 개수를 늘리지 말고 빈도수를 늘리라고 강조합니다. 즉,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해서 전 항상 적은 자량 히알루론산을 앰플 타입으로 써주고 피부 자극을 안 주는 본인에게 맞는 제형의 보습제를 쓰되 건조하면 자주 발라줄 것을 강조합니다. 단 이것은 피지 발달, 모공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이고 악건성이면서 피지 발달도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좀 투머치로 많이 발라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늘 시술 이후에 2차적인 세균 감염입니다. 자, 압출이나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이 있는 경우에는 바늘이 들어갔던 부위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생겨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압출을 하는 경우 깨끗한 바늘로 되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구멍을 뚫어놓고 필링을 도포할 때 도포하는 장비에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 얼굴에 바늘이 들어갔던 부위들이 다 세균 감염으로 모낭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레이저 시술 후 나타나는 모낭염은 주로 간지러운 증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감별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도포하거나 복용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는데 진단이 똑바로 되지 못해서 계속 압출만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 장벽 손상으로 생기는 트러블인데, 자,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덮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있는데, 자, 이것은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자극을 줘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피부과에 같이 간 친구와 똑같은 시술을 받았더라도 피부 장벽이 약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레이저로 인한 손상이 더 가해질 수 있겠죠. 자, 아니면 정말로 레이저 시술이 좀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되는데, 이러면 평소에는 들어오지 못했던 외부 물질들, 뭐 예를 들어 알레르기 원인들이나 바이러스들도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 피부로 들어오게 되고, 자, 이러면 피부에 각종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